플로리다 고양이가 마당을 침범해 내쫓는 남성의 모습. 풍채가 대단하신데 뭐야 이거. 그 와중에 플로리다 고양이가 좀 많은데 옆 근처에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아니 격투 게임 하는 거 같아. 격투 게임 짬발 쓴 거 같아. 미치겠네. 장고하라. 아 닮았네. 그 악어가 침범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피자 드시다가 진짜 어이 인간 맛있어 보인다 그거 나도 좀 줘라. 뭐야 이게. 이런 짤방이 왜 있는 거야. 아 이거 AI죠? 아 이거 AI죠? 이거 진짜 아니잖아. 그치? 이거 AI잖아. 이거 진짜 일 리가 없잖아. 아, 존나 웃기네 이거. 사스케 앤 네지 친스. 턱이죠? 친이. 뾰족했는데 나루토 어퍼컷을 맞고 턱이 없어졌네. 주먹 한 방에 싹이 먹히네요. 중국 신형 전기자동차 반응. 레이 갖다 늘린 것 같은데 키스. 모짜렐라 치즈마냐? 포토샵으로 가운데 늘려놓은 거 아니냐. 문 경첩이 버틸 수가 없음. 그러게 문 경첩 이거 뭐야? 그럼 문이 열릴 때 요렇게 열린다는 거야? 요렇게? 어? 뭐야 위로 적게 열네? 출시 당시 내부의 모습은 이러했으나 아니야 왜 통 비었어? 시골에서는 중간에 좌석 다 비워버리고 이렇게 사용한다고 한다. 가격은 3만 위안. 왜 이렇게 싸? 520만 원? 신차가 520만 원이야? 괜찮은데? 짐을 여기다 가운데 딱 두면 되겠네. 나는 왜 괜찮아 보이지? 흑수저 버전 그 뭐라고 리무진 같은데? 요거랑 비슷하잖아. 가격이 싼 거 빼고는 이거 이거 봐 거의 비슷해. 근데 520만 원? 게이득 아니냐? 아 나 미친 갓게임 사펑 같네요. 버그 게임 저 퀘스트 자꾸 안 깨져서 로드에서 다시 하려는데 로드하니까 대가리에 덤벨 박혀있고 안 빠진 야발. 졸지에 멜스트롬도 기겁할 크롬 대가리 달았다. 대가리에 덤벨 박혀있는데 안 빠진대. 근데 시야를 가리는 거야. 갓게임 아니냐? 덤벨 머리에 올려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로 댕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러고 엔딩 보는 거야. V 어우 임플란트 장난 아닌걸? 도로가 막힌다면 해보고 싶은 거. 오 즉석 공연. 야 하모니카 불고 누구는 이렇게 기타 치면서. 터널이 아예 막혔구나. 터널 클로스 어헤드래. 뭐가 문제가 있네 앞에. 아예 내려가지고 노네요. 라라랜드야? 라라랜드. 어 그러네. 라라랜드 현실판이네. 로블록스 맨페이스 쿠키래. 개 징그러워. 진짜 개맛 없을 것 같아. 야 미국 재미들도 이런 거 하나 봐. I want the cookies. Button for people who want the cookies too. 쿠키 원하는 사람 이거 누르세요. 아씨 누르게 되네. 개빡치네. 미 아니 그 좋아요 많이 받아서 너가 얻는 게 뭔데? 아, 궁금하네. 아 근데 열받아. 왜 네가 좋아요 이렇게 많아? 이거 거의 구걸 아니냐? 도톤보리 다이버 3일후 성기로부터 흰 고름 요도염을 발등. 도톤보리가 뭔데? 아 여기 이 강에 떨어졌는데 잠깐 떨어진 걸로 요도염이 생겼다고? 와 수질 많이 위험하네. 물이 많이 더럽나 보다. 홀리쉣 조심합시다 우린. 그죠? 페이커 본 거 한탄하는 아재? 게임은 잘 모르지만 롤계의 메시라고 들었네요. 자랑스럽습니다. 맞죠 메시죠. 페이커 화이팅. 진짜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도 상혁인데 쩝. 야 Do something man. Come on 상혁 Do something. 졸음 방지 클럽. 어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와우 천장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오 뭐야 오 터널이 된 것 같아 위에. 그지 위에 빛으로 된 터널이 딱 약간 바이브로스. 어 이거 이거 이거처럼 재밌다. 야 안내 일기 야한 농담 이쪽 발견. 남의 일기장 메차쿠차 탐방하기. 재밌잖아. 일기를 쓰는 거는 남이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뻔. 중학교 때 내 옆에 여자 짝꿍이 이런 일기장이 있었거든. 핑크색으로 된 일기장이었어.
진짜 요따시만한 자물쇠로 이렇게 잠겨있는 거야. 열쇠도 되게 허접해. 열쇠가 무슨 뭐 뭐라 그래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돼있어가지고 열쇠처럼 그냥 생긴 거야. 아니 그래서 열어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열었더라. 아무튼 부수진 않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혼난 것 같아. 아니 보진 않았어. 들고 있다가 혼난 것 같아. 이게 뭐야 했는데 막 보지마 이러고 막 그냥 금쪽 같은 지산주. 그 당시 금쪽이었나 봐 내가 약간. 그냥 그 제 리액션이 기억이 나가지고. 오펜하이머 상영 중 방귀 뀐 사람. I fart during Oppenheimer. 3, 2, 1. 소세지와 추러스의 단짠 케미. 줄여서 소추, 소추. 털 날리는 거 봐. 싸우지 말래. 어, 말리네? 구경하다 떨어진 건데 다 멈추니까 벌주미 하는 거 아니냐. 오, 씨. 와, 대박. 오, 어, 나 떨어져. 아니, 그런 거 같기도 한데? You are good job. 와, 근데 너무 똑같다. 대놓고 너무 닮았는데? 이렇게 스타필드 하면 좀 재밌을 듯.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솔직히 예전에 책이란 게 지금은 동영상 아니냐? 책 아무리 봐도 개씹 노잼이야. 특히 저런 건 그 당시 사회 상상 못할 정도로 공부 안 되면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보는 거 지금 현대 웹툰에서 공감 잘 되지. 여러분 책 안 읽으면 문장 연기 이래 됩니다. 뭔가 말투가 약간 웹툰 말투 느낌 나지 않아? 그러니까 뭔지 알지? 나도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나도 좀 어휘력이 좀 많이 부족해. 스리라차 렉서스인데? 스리라차로 지금 페인팅을 스리라차로 했어? 아니 근데 왜 렉서스랑 스리라차랑 콜라보를 하는 거야? 저 스리라차 근데 맛있어요. 저거 은근히 맛있습니다. 소스가 냄새 나겠지. 근데 뭐야 이거? 아니 또 내가 모르는 또 이런 콜라보를 하나 보네? 요즘 또 이게 유행이야? MZ들 사이에서 또 스리라차 콜라보 유행이야? 나만 몰랐네. 인기글 올리면 돈 준다. 미국 소셜미디어 레딧의 실험. 인기글을 올린 이용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밝혔다. 인기가 많거나 질이 좋은 글을 올려 영업에 도움을 준 이용자와 매출을 나눠 갖기로 한 새로운 실험입니다. 이번에 9월 27일에 했으니까 결과 한번 또 올려주세요. 이거 결과 궁금하네. 커뮤니티를 해도 돈을 받는다고? 약간 막 DC나 막 어디 가서 우리나라 그 커뮤니티 가서 글 올리면 돈 받는 거야? 저거 그냥 야한 사진 올려서 추천수 많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게 벌써부터 머리 돌아가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겠죠 저게? 가게 오죠? 저러고 노느라 바빴다. 찐으로 신나는데? 8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대. 아 애기들 모빌 같네. 그러네. 애기들 모빌이 딱 저래요. 남자는 크서도 애기다. 모빌 돌아가는 거 보고 와 재밌다 이러는 거잖아. 어쩐지 재밌더라. 성인용 모빌이었어. 남자는 커서도 애새끼다. 맞는 것 같아요. 슈퍼 히어로 랜딩. 어이구 시원하다 야.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땐 게임으로 달래곤 하죠. 아 게임하고 싶다. 아 너무 마음이 평온할 것 같아. 왜 키즈런데 안 먹히냐고 이런 씨. 왜 저 집에 불났대. 에이, 저 녹았는데? 저거 뭐 보일러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맑음. 살아서 기분 좋대. 긍정 마인드. 불났는데 살았네? 야 이 정도면 그래도 다행인 거 아니냐? 그러니 여기 불나가지고 지금 방 전체가 다 거슬렸네. 저런 마인드면 뭘 해도 잘 된대. 이번에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그걸 봤나 봐. 북한 탈북자가 우리나라 와서 유튜브를 하나 봐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알바 같은 거 할 거 아니야. 근데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월급을. 딱 받을 때 이런 만큼 돈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일을 되게 열심히 하면서 유튜브도 하시고 무슨 뭐 꽃 배달도 하고 뭐 중고차도 하신다나 아무튼 그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나봐. 되게 많이 누리고 사는데 그 고마움을 좀 못 느끼고 산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에 감사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였어요. 의외로 밀라노에 진출한 것 인생 내 것. 저게 뭐야 나 몰라. 뭐 스티커 포토인가? 아 이런 거 뭐 요즘에도 이런 게 있어? 아니 이거 옛날에 있던 거잖아. 아니 카메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찍으면 되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임? 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찐따죠. 제가 찐따입니다. 뭔가 이상한 축구 영상. 아무도 이상하지 않아? 저기요 좀 뭔가 이상한 거 같지 않아요? 이 클럽 이게 바로 그 e스포츠 아시안 게임인가요? AI가 그린 국가의 집 한국. 진짜 우리 한국 전통 집 같은 느낌이 드네요. 꼭 마당에 저런 거 엄청 많이 키워둬야 되거든. 프랑스. 프랑스를 잘 몰라서 아무튼 괜찮네요 느낌이. 러시아 약간 무서운데? 러시아 원래 이래? 스페인. 어우 이쁘다. 멕시코. 이게 지금 코코에 나왔던 그 비슷하지 않아요? 캐나다 굴뚝 이쁜 거 보세요. 아 이거 집 되게 비쌀 것 같다 근데. 여기는 무슨 방이야? 되게 이쁘다. 차이나. 어디 그 저기 차이나타운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음식점 같아 약간 느낌이. 스웨덴. 이케아인데? 재팬. 일본 여행 딱 한 번 가봤는데도 되게 익숙하네. 그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봤던 그런 집 같아요. 브라질. 이것도 영화에서 많이 봤어. 그 막 마약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런 데서 막 그 지하에서 막 그 뭐 약간 그런 거 만들고 판자촌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뭐가 좋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거, 가장 살고 싶은 집은 캐나다. 캐나다에서 살고 싶습니다. 뭐랄까 저 굴뚝 그리고 집 크기도 크고 이 창문이 여러 개 다다다닥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주 69시간 해야 한다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죽는다. 자 이거는 게임 이야기입니다. 예 하하하 이 게임이 이제 그 내가 지도자가 돼서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뭐 너무 추우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애기들도 일을 시킬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어떤 그런 게임인데 아 사람들 죽으려고 하는데 힘들어서 쉰다고 약간 그런 극한의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일단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좀만 더 일하자. 그래서 강제 노동 시키면 진짜 힘들어서 죽고. 이제 보여 이제 보인다고 이제 낭만 쩌는 피크닉. Tonight's a beautiful day. 인스타용? 트위터용? 마 맛있다. 뷔페다 뷔페. 이게 뷔페지. 알뜰폰 갤러리 연결. 집에 가다가 강도 만나는데 폰 뺏어가려고 해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목소리로 그거 알뜰폰이에요 하니까 폰 바닥에 던지고 도망가잖아. 알뜰폰이 내 목숨을 구해줬다. 알렐루야. 딸아 아빠가 새로운 폰 사왔어. 너 중학생 올라갔어 아빠가 갤럭시 A24 사왔어.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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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러고 학교 가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휴대폰으로 나한테 A20부 사줘? 아빠 돈 벌어서 아빠 핸드폰 바꿔줄게. 갤럭시 좋아하지? 주거니 받거니 저 돈이면 갤럭시 S 울트라로 사겠다 중고로. 끝이 없어요 그러면. 저 돈 씨 저 돈 씨 저 돈이면 씨 어? 저 돈이면 저 돈이면 나중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가겠다. 오스트레일리아 패치노트. 뭐 하는 거야? 인프로브 에너미 AI래. 아, 좀 힘들어 보이긴 해. 뉴 어그러시브 모프스. 뭐야 저거? NPC 버그래. 호주 무섭다. 호주는 어떤 곳일까? 충격적인 거는 패치노트가 1.0이 아니야. 아직 얼리 액세스야 호주는. 아직 0.42 버전이야. 사이버펑크도 2.0인데. 아!
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분이 있네요. 링 위에 있는 것처럼 편집해달라는 것 같아요. 오, AI로. 오. 오. 어, 링 위에 있네. 저것도 링이죠. 치즈 링. 저 표정 뭐야? 아, 이쁜 사랑하세요. 커플 링 위에 있네요. Surprise, cabrón. I'm in your debt. That's what's up. 나온다, 나온다. I need bullets. Got your six. Come on, sir. Now hunt down the rest of you. We get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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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pass, Ripper. Come on, sir. 아, 아, 질렀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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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언 좀 하나 해줘 했더니 인종차별 하지 말래. 나 이거 15번째 계정이네. Advice? Don't be racist because you'll get banned. That's my 15th account. 아, 글은 되게 빨리 배운대. Bro, is a quick learner. 야, 15번 만에 배웠어? 개 빠르다, 야. 어렸을 땐 몰랐는데 나우시카 이제 보니 코어 근육 그냥 미쳤어. 여기 근육으로 이렇게 해요? 어? 와, 그러네. 헬창이었네. 어, 아니야. 여기 보면은 가죽끈으로 여기가 고정이 돼 있어. 보여? 에헤이, 하남자였네. 요즘 MZ들이 하는 게임을 보고 충격받은 시어머니래요. 젊은 애들은 시어머니 뺨 때리는 게임을 한다. 아, 요즘 이번에 나온 거 있잖아. 때리고 피하고 하는 게임 있잖아. 요즘 젊은이들은 안 참는다. 옛날처럼 맞기만 하지 않고 바로 반격해서 때린다. 그런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다. 어머니가 봤다는 아들이 시어머니 싸대기 때리던 게임. 아니, 실제로 때리고 계세요? 실제로 때리는 것 같아. 홍길동 공익이다. 인사 이동 나서 아버지 우리 동네 동사무소 오셨다. 아버지가 근무지에서는 자식 아닌 척 해달란다. 말은 그냥 근무지에서 아버지가 같은 근무지 공무원인 거 알면 다른 공무원이 불편해한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대공이라 부끄러우신 것 같다. 집 앞 5분 거리인데 아버지 30분 일찍 출근하시더라. 날도 추운데 아버지랑 손잡고 출근하고 싶다. 이게 마냥 웃을 게 아닌 게 좀 마음이 아픈데요, 좀. 여러분, 어서 터치 더 그레스 하시죠. 자, 제가 더 확대해드릴까요? 지금 빨리 터치 더 그레스 하시죠. 4, 50년 후 대통령 선거 개재밌을 듯. 저출산 때문에 그런가? 인구 절벽 때문에? 후보 토론회에서 아니, A 후보님 30년 전에 메이플스토리 인벤에서 하항 암컷이 돼버렸이란 글을 쓰셨는데 이게 뭡니까? 아, 그리고 또 스팀이라는 그런 플랫폼에 있는 VR챗? VR챗이 뭐죠? 아무튼 여기서 후보님이 그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성 아바타로 굉장히 좀 살이 많이 보이는 아바타로 그 해화역에서 그 음담패설을 주고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후보님? 혐오감 없이 데미지 주는 화법? 조카들이 놀라워서 있다 갔는데 폰하고 패드로 게임하는 거 보다가 물어봤는데 갠신이나 붕괴나 블루 아카이브는 안 해? 물어보는데 잠시 침묵하다가 아, 그런 거 하는 애들 반에 있어요 하는데 그 침묵이 무거워. 그런 거 그런 게 뭔데 임마. 맞긴 해. 본죽 알바는 위험수당 안 줌? 매일 죽을 준비해야 되잖아. 물 좀 파오겠어. 몇 사람 얼굴만 봐도 안다? 참아 우참. 웃음을 참아야 한다. 중국에선 이제 영화 보면서 고급 요리도 먹는 시스템을 도입한 모양. 딱 봐도 고급지게 생겼네요. VIP들이 와서 먹는 건가 봐. 오마카세 영화관이야? 영화관 가면 그냥 팝콘이 최고 아닌가? 너무 밝아. 그리고 어두워야 되는데 그냥 돈 많으면 집에서 그 홈티어터 그냥 한 다음에 집에서 보고 말지. 야, 이건 진짜 가까이서 보면 모르겠어. 근데 멀리서 보니까 아, 얘는 저기 그 흑인 그 폭탄 뻥뻥 그렇게 얘는 내가 본 거고. 와, 뷰 죽이네.
양손에 각각 아이와 맥주가 있을 때 공을 잡는 방법? 아기를 놓고 공을 잡는 거야? 와, 맥주 안 흘렀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맥주 그대로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1위 맥주, 2가 공, 3위 아들. 만약 지구가 정말로 평평하다면 내 삶이 어떻게 계속 내리막길로 이어졌는지 누가 explain me please. 김진수 9살. 형 이거 안 켜져 시전. 김진욱 20살. 본체 무한 재부팅 확인하고 우열. 이혜정 35 작은 엄마. 애가 그럴 수도 있지. 김민수 작은 아빠. 부팅도 느리던데 라이젠이냐? 컴퓨터 좀 아시나봐. 라이젠이냐고. 라이젠 공격. 김민규 큰아빠. 야 니가 사줬냐? 현재 큰아빠와 작은아빠의 고성으로 온가족 화목한 분위기 연출 진행 중. 뭐야. 야 이제 작은아빠 큰아빠가 이제 컴퓨터에 좀 알아. 어? 그래서 야 컴퓨터가 왜 이러지 이게 아니고 야 라이젠이냐? 야 너 글카 라데온이야? 명절에 아기 사촌이 모둥숲 초기화 시킨 거 생각나요? 와우! 모둥숲? 와, 나 그 상상도 안 되네. 와우. 17년간 복무한 미 특수부대원 신체 상태. 와, 근육보소. 근데, 12분의 뇌진탕, 우측 안, 와, 골절, 누간 열상,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보류 중이래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보류 중이고 우측 쇄골 금속판 2개 삽입 그 과정 중 나사 14개 받고 우측 어깨 수술 2번 나사 8개 받고 골반 수술 2번 하고 나사 3개 받고 우측 손목 인대 및 신경 재배치 수술하고 개복 수술 2번 했대. 겉으로 보기엔 그냥 상남자인데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게 다 그 상처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기초적인 임플란트야? 진짜 저게 임플란트지. 이분은 10번의 뇌진탕, 우측 망막 파열, 양쪽 어깨 회전 근개 파열, 양쪽 어깨에 구멍을 내서 연골 회복 수술. 구멍을 내? 양쪽 어깨에 고정핀 10개씩 받고, 양쪽 손목 심각한 터널 증후군 수술 필요하고, 두 번의 음경 수술? 음경 수술을 저쪽에 초골을 맞으셨나? 한쪽 고환 제거했대요. 좌측 정강이 금속판 삽입 수술, 나사 9개 박았대. 좌측 정강이 옆 정골 수술, 나사 2개 받고 정강이 골절. 현대 의술로다가 살아계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진짜 장기만 보호해라는 느낌으로 만든 게 이 방호복이야. 그러니까 여기만 어떻게 안 맞으면 살긴 사는 거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아무튼 군인들 멋있습니다. 쿼드라키. 하하하하하 Day the night. 하하하하 Day the night. 전문가가 권장하는 열량이 맞춘 한 끼 식사량 810kg인데 아래처럼 먹었을 경우 그 와중에 조기구이 개빡치게 머리 부분만 남겨둔 거 보이세요? 아니 좀 이 배 쪽으로 해놓든가. 왜 머리야? 죽을래. 먹고 죽을래. Ashley, look at me.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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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저렇게 공연한 다음에 돈 받는 거야?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 왜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 좀 열받을까? 아 짜증나. 이거 어느 애니에서 나오는 장면인지 맞추는 갤러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 극단적 해버린다. 포켓몬스터 스라크 vs 어레브 체육관 관장 정하는 마을. 자 이제 세상에 이 야발 개새끼야. 이 야발 세상에. 아 야발 너 뭐야 이 녀석. 너 누구냐고. 그러니까 자기의 오타쿠 짬바를 자랑하고 싶어서 저렇게 쇼부를 쳤는데 세상에 달리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미스터 비스트의 유튜브 썸네일에 제목을 가려보았다 인데요. 제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건 아니겠죠.
어, 마지막 엔딩이 예. 아. 미스터 프리즌. 몬 라이크. 가로 다시 not sexual. 그러니까 신음 소리처럼 야한 거 말고. 신음 소리처럼 야한 거 말고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어! 뭐 어쩌라는 거야? 아, 방 진짜 개더럽네. 방 상태가 왜 이러냐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방 상태가 이래요. 삼촌님 숨 잘 참으시나요? 점점 느려지는 거 뭐야? 멈추잖아. 가긴 가네. 어 뭐야, 들어가면 어떡해 야 이 새끼야. 가 앞으로 가. 야 이씨 꺼져 이씨. 끝까지 안 가네 이 새끼 이거. 아 마지막에 가네. 파티 떠서 행복. 야호 야호 마리오 야호. 부어터스 뭣이 있는 것 같아. 웬 중국어가 엄청 많고요. 중국의 식당에서 소고기탕을 먹는데 뭣이 나왔다. 주로 정형외과에서 사람에게 사용하는 티타늄 뭣. 동물에게 사용하기에는 그 뭣이 비싸서 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뭣인데 왜 소고기탕에서 인간에게 사용하는 티타늄 뭣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댓글 하나 때문에 지금 난이 났는데 인육 먹는 사람은 알겠지만 저거 사람 허리에서 자주 나와. 인육 먹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뭐야? 그럼 본인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저 못 하나가 소 반마리 가격이라 소한테 쓰는 게 수지타산에 안 맞는다. 일단 이거는 굴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요것 때문에 신빙성이 있어. 이것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니야. 요것 때문에 믿음이 가. 근데 뭐 예 이건 모르는 거니까 이런 또 괴담 있을 수 있다.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극한의 간음충이 아픈 소를 사랑해서 수술시켜준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정전으로 만화처럼 우연하는 부하직원. 방이 깜깜해져가지고 정전으로 방이 깜깜해져 살짝 패닉이 와서 부하가 전멸당한 조직의 보스처럼 알렉사! 조명 켜줘! 쉣! 오케이 구글! 헤이 시리! 누구라도 좋아! 엘솔미! 하고 절규했대. 이거 그거 아니야? 헤이 시리! 오케이 구글! 알렉사! 조명 좀 어떻게 켜줘! 이거 비티 붐벌 저 뭐야 페그린 팔콘 그 다음에 My hand reaching into a Pringles can. 전 그래서 프링글스 이제 손으로 안 먹어요. 어떻게 먹냐? 그냥 털어먹어 이렇게. 우리 엄마 인싸적 싫어하냐? 사용 가능한 선물이 214개 남아있습니다. 사용 완료 509개? 이야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지는 엄마. 사용 가능한 거 두 개 있고 사용 완료 34개. 아 근데 또 이런 걸로 또 어? 인싸적 테스트를 하는 거야? 아이씨 진짜. 불고기 갈비 닭갈비 다크갈비.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